참고로 할 말씀부터 먼저 읽고 본문은 26장인데 21장부터 먼저 읽어 나가겠습니다. 21장 28절 창세기 제가 온드라스 돌아오면서 주님 가면 토요일날 자정인데 주일날 설교를 좀 비행기 안에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을 주시는데 보니까 이건 금요일 날 말씀입니다. 아니 주일 날 말씀을 하는 금요일 날 말씀. 하여튼 비행기 안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21장 28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절로 33절까지 제가 이제 읽고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러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러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라브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22장도 잠깐 좀 확인하고 26장으로 넘어갈 것인데 거기 놀랍게도 부엘세바가 한 번 다시 나오고 지금 여기는 아브라함의 부엘세바고 26장은 이삭의 부엘세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이 말씀을 비춰주셔서 이건 내가 좀 잘 이런 얘기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자세하게 성령께서 풀어주셔서 그 안에 있는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무슨 메시지인지 제가 이제 감을 잡고 비행기 안에서 옆에 사람 잡고 말을 걸어서 그 사람 전도하고 전도가 더 중요하니까 그거 주위에 우리 팀들이 막 유표절 말고 지금 좀 말 걸지 말라고 전도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말았다고 지금 한참 막 이제 막 넘어올 판인데 막 자꾸 누가 말을 걸어가지고 할렐루야. 여기서 일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뭐 양을 잡던 소를 잡던 송아지를 잡던 짐승 한 마리 잡으면 돼요. 근데 일곱 마리를 잡으니까 아비멜렉 왕이 아니 당신 좀 부자인 건 내가 알지만 뭐 그렇게 일곱 마리나 잡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일곱이란 숫자를 왜 자기가 강조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죠. 왜냐 그거는 맹세의 숫자예요. 아멘 합시다. 언약의 숫자. 이 우물을 내가 팠다. 근데 네가 나중에 와서 우기고 뭐 증인이냐 뭐 우리가 팠는데 너는 혼자고 막 그 그랄 사람들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는 땅인데 그때는 족속이 다른다. 그랄 족속 같잖다. 그랄 족속. 그 땅을 블레셋이 와서 차지하고 나중에 그게 블레셋 땅이 된 거야. 그때는 아직 블레셋 사람들이 저 바다를 건너 상륙하기 전입니다. 근데 그럴 왕 아비멜렉이 야, 뭐 네가 언제 봤어? 웃기고 있네. 우리 족들이 봤어. 이렇게 웃기면 곤란하니까 오늘 확실히 합시다. 당신과 내가 지금부터 맹세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맹세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숫자 일곱을 우리가 강조합시다. 왜 일곱 마리냐면 일곱이라는 건 완전 숫자. 아멘. 절대로 이 맹세는 변경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으라. 그게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니까 그 일곱 암양 새끼를 받아놓고 나중에 딴소리하면 너는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나라와 왕이 체면이 있지.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그러한 왕이 그래요. 네 종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네 종들이 내가 판 우물을 뺏었다니까
나는 못 들었어. 그런 보고를 못 받는데 이러고 이제 비겁하게 합니다. 뭐 알았는데도 허락했다 그럴 수도 없고 뭐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보고를 못 받았어. 그러고 맨날 눈구렁이처럼 넘어갔단 말이에요. 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빼박 증거를 우리가 하자. 일곱 마리 암양 새끼를 잡아서 너에게 줬으니 누가 이 우물을 팠다? 누가 이 우물을 팠다? 아브라함. 그래서 그 일곱 우물이 아니라 한 우물인데 일곱이라는 숫자, 일곱이라고 이름 붙이는 우물이 그날 거기에 세워졌다. 왜 일곱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 암양 새끼 일곱 마리를 줬다고요. 근데 이제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지네 땅 블레셋 쪽 속에 땅을 갔다 그랬죠. 그게 그때는 블레셋이 여기 상륙하기 전입니다. 빨리 알아갑시다. 근데 이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 그로부터 400몇십 년 지나서 모세의 시대인데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 땅이 블레셋 쪽 속의 땅이 됐단 말이에요. 블레셋 쪽은 저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건너온 해양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는 청동기밖에 없었는데 우수한 철기 문명을 갖고 와서 저쪽에서 도망쳐 나온 연약한 민족 같은데도 청동기 칼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할 당시는 애굽에서도 그럴 사람들이 옛날에 살던 땅, 400년 전에 살던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럴 사람들이 살던 땅인데 그 땅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 자기네 동네로 돌아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왕인데 자기네 동네로 왔는데 나중에 거기가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불리게 되고 지금까지 그 이름이 남아있어요. 필리스틴이 뭐가 됐어요? 팔레스타인이 됐다. 블레셋 사람의 땅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란 뜻이. 몇천 년이 지나도 그 땅은 블레셋 사람의 땅,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거는요, 인간이 하도 약속을 변경하고, 알고도 모른 채 하고, 지 종들이 그랬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왕이 비겁하게, 아니, 난 몰랐어. 보고가 없었어. 몰라서 그런가? 미안해, 미안해. 이러고 얼버무린단 말이지. 그래도 아브라함은 분명히 사람과의 약속에서도 빼도 막을 수 없는 증거를 세우되 암양 여섯을 잡아서 죽여서 무엇으로? 그 죽음으로, 그 피로 쪼개진 시체로. 할렐루야. 이때 당시 중근동은 왕과 왕 사이에 국가적인 계약을 맺을 때 뭘 했냐면 짐승을 쪼개갖고 더 연약한 왕이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승리한 자가 보좌에 앉아있고 끌려온 포로로 잡혀온 왕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서 뭐예요? 네가 만약에 나와 지금 평화 조약을 해서 내가 군대를 물리고 너희 백성들 살게 놔줬는데 나중에 반란을 깨어 배반하면 지금 이 약속을 어기면 너를 그렇게 짐승 쪼개놓지 반쪽으로 쪼개버릴까? 여러분 그 피가 막 떨어지고 창자가 질질 흐르는 짐승 시체 사이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그 공포스럽겠냐 말이야. 아유 막 배반 안 하겠습니다. 살려주시고 내가 막 절대로 안 덤비겠어. 여러분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하도 약속을 잘 어기니까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약속해놓고 어기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같이 해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믿는 도끼에게 발등 찍혀 믿지 않는 도끼한테 발등지. 믿지 않는 도끼한테는 발등 찍힐 일이 없지. 믿던 친구한테 배반당하지 지나가던 아저씨한테 배반당하는 일이 있다 없다.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를 나오게 하자. 스데반이 사도행전 설교에서 우리 조상은 원래 방황하는 아람인이었는데, 방황하는 아람 사람들이었는데, 정처 없이 고향을 본향을 떠나서 가는 곳마다 이방인 나그네 취급을 당하면서, 아이고 여기서 살만한 게 저기서, 아 하란에 갔더니 참 좋아 여기는. 그래서 아 여기는 샘족 살고 우리랑 좀 친척들이 보니까 강가라 막 유브라데 강가니까 뭐 땅도 비옥하고 아 여기 살만하네. 그랬더니 하나님 거기 아니야. 유브라데를 건너라.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함족의 땅으로 너를 아무도 환영하지도 알아주지도 너의 편이 되줄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에 내가 너를 인도하여 줄게. 그게 아브라함 75세 때인데 이때 이삭이 태어나 있었어요? 안 태어나 있었어요? 태어나 있었죠. 그 다음 장에 이삭을 모디아 산에 갖다 바친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75세인데 나올 때 막 그때 몇십 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 이삭이 태어나 있었냐고 갑자기 말했어요. 질문을 잘 못하죠. 이삭이 태어나서 그 말은 아브라함이 백몇십 세가 됐다니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면 설령 아브라함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그 잘못을 화가 되지 않도록 바꾸사 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믿음은요 떠나가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의 얘기를 지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부엘세반 우리가 잘 알았어요. 이삭의 부엘세반은 뭐냐고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인 것에 비해서 이삭은 뭘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다시 믿음은 정첩시 떠나가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왜 가는지도 몰라. 뭐가 기다리는지도 몰라. 믿음은 가는 거예요. 믿음의 장이라고 11에서 11장에 이 믿음의 조상 영웅들이 돌아갈 본향이 있으나 이곳에서 집을 짓지 아니하고 왜 언제 또 가라 그러면 또 가야 되니까 텐트에서 살았느니라. 내년에 또 파라과이 또 갑시다. 아멘 소리가 고민 중입니다. 저는 아, 주님 가라고 싶어요. 제가 뭐 시켜서 파라과이 목굴에서 안 달라고 목사가 아니에요. 안 가셔도 돼요. 누가 가고 안 가느냐는 한 번도 중요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몇 명 가느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예 하고 가면 가기만 합니다. 내년에 온드라스를 또 가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게 윤필립 성교사님을 다시 한번 글로 모셨으면 좋겠다고 이동재 선교사님도 동의하고 저도 동의하고 윤필립 성교사도 한번 다시 봐야겠어. 아, 네. 근데 그래도 제가 온드라스를 들이밀었으니까 제가 한번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현재는 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뭐 온드라스도 내년에 또 한번 더 가시든지 김남현에서 올해 한 군데밖에 못 내년에 두 군데 다 가시든지. 아멘. 아멘. 믿음은 가는 건데요. 아멘. 하여튼 믿음이라면 자꾸 어디 보내신단 말이에요. 순정은요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윤 선교사님이 딱 목회자 컨퍼런스 인도하는 첫 번째 설교라고 딱 올라왔는데 시작하자마자요. 목회는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데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 내가 너무 기뻐서. 저도 평소에 목회자들에게
내가 하고 아우 저쪽 동네 목회하기 편할 것 같아. 우선 그 말 자체가 목회하기 편한 데는 전 세계 있다 없다?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큰 교회 가면 편할 것 같아. 그 말도 거짓말이에요. 내가 큰 교회 목사님 많이 알아요. 그분들과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나. 김남수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조목사하고 그때 십몇 년 전에 붕성에 인도하러 오셔서 그때 그러셨어요. 조목사.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큰 교회 목사는 뭐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큰 살림은 큰 비용 나가. 매달 10만 불씩 막아. 그때는 매달 10만 불씩 막았는데 죄송하지만 피가 마르고 뭐가 타 그래요. 지금은 10만 불이 아니고 한 20만 불, 30만 불. 순종은요, 믿음은 가는 건데 순종은 거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왜 있는지도 몰라.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주님이 여기 있어 그럼 거기 있는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는데 지금부터 몇 년 전, 10년 됐죠? 그게 터지고 난 다음에 몇 달이 지나서 가보니까 짐승은 하나도 못 피하게 해서 그 후쿠시마가 있었던 자리에서 소가 5만 마리쯤 죽고 돼지가 10만 마리쯤 죽고 닭도 몇십만 마리가 죽었는데 개하고 고양이들이 좀 살아남아요. 아무도 몰라 어떻게 살아. 집에서 기르던 게 어떤 걸 묶여있던 게 죽어. 어디서 뭘 먹을 걸 구하러 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버스가 떠나면서 마지막 그 원전이 터졌으니까 주민들을 소개시키는데 정부에서 버스를 막 타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 고양이들 아니 짐승은 못 태운다고 우리 개도 그러니까 못 태운다고 그래서 전부 버스에 당신이 나가려면 개를 놓고 고양이 놓고 가라 그러니까 그냥 다 나갔는데 몇 달 후에 돌아가 보니까 복구 작업을 하려고 이제 어떻게라도 뭐 뒷정리를 해야 되니까 들어가니까 개와 고양이가 한 몇천 마리가 살아있어요. 근데 어떤 개는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주인이 없어지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있어요. 누구 기다리고 있어? 영문을 모르잖아요. 지금 자기 주인이 왜 안 나타나는지 왜 밥을 안 주는지 그 집 자기 개 집에 비우고 앉아있어요. 우리는 그런 개보다 좀 더 나아야죠. 많은 경우 믿음이 있어도요 순종의 단계까지 나가지 못한 사람 끊임없이 재미있는 것도 없고 힘들기만 해. 아, 여기 있다가 나 뒤처지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여기 있다가 내가 실패자 되는 거 아니야? 안절부절을 못하고 안달복달을 하고 결국 그 자리에 떠나는 거야. 우리 창세기 26장에는 이 아브라함 시대에 자기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덮고 뺏고 했던 아비멜렉이 아들 이삭 때 그 종들이 가서 더 여러 번 이삭의 우물을 뺐습니다. 여러분 중군동처럼 물이 귀한 곳은요 고대의 도시나 마을이 있었다는 건 반드시 거기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오아시스가 없으면 마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막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이 그래요. 우리는 몇천 년 동안 이 물이 마르지 않는 생물이 우리 동네 뒷산에 있습니다. 가서 보시대 가니까 이만한데 물이 확 나오는데 이 물, 요 생물 하나 때문에 우리 부족이 여기서 3천 년, 4천 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이 마인셋이에요. 물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버틸 수 있는데 성을 쌓는데 여러분 그 오만이란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성을 쌓는데 마을 주위에 쌓지 않고 우물 주위에 쌓았어요. 적이 오면 어디로 도망쳐야 돼? 집은 버려. 재산도 할 수 없어. 뺏겨도 할 수 없어. 그래도 집은 다시 지으면 되고 재산도 다시 벌면 되는데 이 우물을 뺏기면 자기네 부족은 전멸이니까 우물 주위에다 성을 쌓았어요. 우물을 지키서
적이 쳐들어온다고 우물 있는 글로 소망해야 돼. 거기서 번져야 돼. 근데 그렇게 생명과 직결된 우물을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겼는데 이삭이 뺏길 때마다 줘라. 그렇게 원해? 가져. 그 다음에 가서 또 뺏어. 또 파면 또 물이 나. 아이고 저놈 가서 또 뺏자. 또 뺏으면 또 주고 또 가서 파면 또 나오. 계속 뺐더니 가서 파기만 하면 잠깐만 이놈들은 왜 남이 판 우물을 그렇게 계속 뺐죠? 지네들이 파면 10개 파도 한 개가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 우물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냐면 그 암반으로 된 바위 속을 뚫고 요즘처럼 드릴로 파는 게 아니라 곡괭이로 파놓고 피그라는 걸 파요. 이렇게 정으로. 그래서 보통 깊이가 60m, 80m를 내려. 그렇게 팠는데 물이 나오기만 하면 뭐 문제겠어요. 그렇게 파도 대부분 물이 안 나오니까 자기네는 파도 파도 물이 잘 안 나오는데 저놈을 하나 빼줬더니 그 옆에 가서 파니까 또 나오고 그거 뺏으니까 가서 가니까 또 나오고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네. 처음엔 아이고 고소하다 저놈이 시컨 공들여 파는 거 우리가 공짜로 뺏었네 가라니까 가더만 별거 아니구만 그랬어. 두 번째 뺏으니까 아이고 또 하나 뺏었다 아이고 쟤 때리면 말 들어. 세 번째 주고 가서 또 파는데 또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네 재수가 좋은 건가? 근데 더 이상 주고 또 주고 가서 파도 이제는 와서 뺏지 않을까? 이삭이 르호봇이다 이렇게 말. 할렐루야 창세기 21장 얘기죠. 르호봇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널도다. 나는 어디에 가서 파도 물이 나오다. 이 넓은 이 광야에 나는 어느 동네로 옮겨가도 그곳에서 내가 파기만 하면 하나님 물을 주실 것이니 나는 이 땅 어디 가도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 넓네 여기 뭐 살만하네. 순정은요 자신감이에요. 같이 하세요. 자신감. 자신감에서 넉넉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넉넉하게 삽시다. 달라면 죽어. 달라면 죽어. 무슨 자신 있어요? 그 사람 줘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냥 분명하게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넉넉함이라고. 그래서 사람과의 약속에서 일곱 암양 새끼를 잡아서 그걸 증거로 주면서 당신 나중에 딴소리 하지마 했던 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다른 일을 하죠. 그가 떠나가니까 갑자기 거기다가 하나님께 드디어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러면서 거기다 에셀나무를 하나 씁니다. 에셀나무에 대한 얘기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설명했습니다. 이 독이 나오는 나무인데 위로 10m까지 위로 올라옵니다. 최고로 크게 큰 게 10m. 보통 한 5, 6m 크는데 제일 크면 10m까지 자랄 수 있는데 얘는 딱 자라면서 밑으로 30m가 뿌리가 뻗어요. 물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날 쿠퍼스락의 스테이팍의 웨스트버지니아입니다. 피크닉을 갈 건데 회비 없습니다. 그냥 같이 가셔서 고기 구워 먹고 여성들에서 준비하시고 맛있는 점심 드시고 사진 기깔나게 좋은 곳에서 찍으시고 계속 아멘 안 하시고 째려만 보시면. 그런데 이제 작년에 얼마나 경치가 하도 좋다 해서 가봤는데 그냥 휙 올라가던 데였는데 이번에는 단풍이 얼마나 들었는가 하고 답사를 또 갔다 왔어요. 딱 17일 날쯤 웬만큼 들었겠더라고. 그 다음 주에 가면 더 잘 들었을 것 같은데 이게 비만 한번 보고 큰 바람 불면 확 다 떨어지면 낙엽을 보러 갈 수 있으니까 안전방 17일 날 가고 혹시 17일 날 너무 비가 많이 오면 그 다음 주로 가면 되니까 그 다음 주로 했다가 비가 많이 해서 그 다음 주 가면 이제 낙엽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답사를 갔는데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도 더 긴 한 40m쯤 되는 나무, 여러분 가서 보세요. 팍 자빠져 있는데, 그런 거 흔하게 보니까 뭐 나무 자빠진 거에 수폐가 많잖은데, 이게 딱 자빠졌는데 그 뿌리가 동그랗게 촥 같이 빠져가고 흙에서 빠져가고 이렇게 자빠졌는데 뿌리가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 뿌리가 깊이가 요만큼밖에 그리고 넓이가 지름 한 4m쯤 됩니다. 제가 샀더니 반가워. 여러분, 그렇게 큰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가 얕을 때는 특징이 뭐냐면 땅이 너무나 비옥하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낙엽을 누가 긁어준다 그냥 놔둔다. 수천 년 동안 나무 잎이 떨어지면 아무도 안 건드려 그냥 놔둔다. 그게 부역토가 돼서 얼마나 그 흙이 무기질이 많고 양분이 많은지 그렇게 엄청난 나무가 자라. 제가 다음 주 목요일날 저랑 가서 여러분들 다 그 앞에 가서 사진을 찍고 올 거니까 예. 여러분 키보다 3배쯤 되는 지름이 그 뿌리에. 근데 뿌리 깊이는 요만해. 광야에 나무 있는 나무는 그 반대. 하도 물이 귀하고 잘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지하 속에 있는 물을 서로 지가 뺏으려고 지는 여기서 할 때 뿌리는 저쪽 끝에까지 가서 땅을 뚫고 들어왔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에셀라는 독을 뿜어갖고 옆에 있는 나무를 독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천하에 못된 나무예요. 그리고 열매도 없지요. 화목으로도 못 쓰죠. 독이 나오는 나무니까 세상에 아무데도 쓸모없는 나무인데 아브라함은 왜 그것을 거기다 심었을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 나무와 같다. 어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달라지고 눈보라가 치던 태풍이 치던 무슨 일이 밖에서 벌어져도 이 나무는 버티고 서서 천년이라도 거기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마치 그런 그분과의 언약은 그런 분이 그런 것과 같다. 그것을 상징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그것도 지금 밥한 우물 옆에다 심어놓고 이 나무는 우물이 없어도 살아남은 나무라니까요. 반경 30m 안에 조그마한 물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기어이 거까지 해서 그 물을 빼어당기고 살아남는 독종인데 우물 곁에 심었으니 이 나무가 넘어질 일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지금 나를 뭐라고 불러서 아유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이시야. 그럼 네가 나와 맺은 언약이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한 거야. 그럼 네 아들 내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 독자를 잡아서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만 약속의 자손이야. 그 전에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아니요, 길러다 키운 양자 엘리에셀도 아니요, 그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낳은 자식만. 근데 이삭이 아직 수천박이요, 청년이요, 아니 소년이요, 소년. 장계를 안 봤어? 근데 이 이삭을 잡아 죽이라니까 아브라함이 영생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약속을 하사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분이 얘를 잡아 죽이라 그러면 그런데 얘가 씨를 봐야 그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니 도로 살려내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겠지. 나는 죽이고 하나님은 살리고 그걸 쉽게 말하면 뭐예요? 부활신앙이야. 그때까지 인류에 부활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부활이라는 얘기를 누가 꺼낸 사람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도 없을 시절에 부활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부활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영생하신 하나님이 주신 신실하신 약속, 인간과도 내가 약속을 하면서 일곱 암양새끼를 주면서 너 나와 또 반드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자, 아니면 너는 사람도 안 돼 그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나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내가 잘못해도 그 잘못을 벌주시기커녕 화를 변하여 복을 끼쳐주시고 380명을 데리고 네 나라 왕을 때려부수고 조카 롯을 구해오게 하시나. 요즘 말하면 또라이 짓을 했어요. 그게 말이 돼? 다섯 나라 왕이 덤볐다가 박살이 났는데 엘람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왔는데 엘람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가지 2500km. 목사님 어떻게 키로까지 계산해? 간단하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러 갈 때 공중 구비를 두 번 봤거든요. 그 전투기에 그 공중 그 전투기의 최장 항속거리가 1200km예요. 한 번에 못 가요, 못 가지. 급여 한 번 받으면 2400km 가는데 한 번에 못 간다. 그럼 2500km죠.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세 나라 왕과 함께 중간에 있는 모든 나라를 깨부시고 모든 군대를 물리친 다음에 약탈하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 중간에는 한 나라도 그 군대를 못 막았어. 근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투병이요, 군대요, 그냥 종들이고 목동들을 데리고 와서 그 군대를 깨부시고 롯을 뺏어온다는 게 그 또라이 짓이죠,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짓인데 누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내 편이 되시니 가자! 내 조카 살려야지. 하나님과의 언약의 확실성이에요. 그것을 굳게 잡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만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 좋아라라 우리 차명이는 쌍둥이 잘못해서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돼야지 확인하는데 확인 안 되니까 쟤네들은 집에 아빠가 많았군요.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반드시 할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이 자기를 그렇게 믿어주면 죽어도 해야 돼. 부모가 제일 나쁜 건 자식하고 약속해놓은 걸 안 지키고 상해치는 게 제일 나쁜 거. 웃지 말고 아멘하세요. 인간의 아버지도 인간의 어머니도 자식이 자기를 그렇게 믿으면 약속한 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지켜내야만 되는데 자기를 바라보고 그렇게 믿는 자식한테 어떻게 사기를 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믿어주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제가 여기서 늘 성경을 묵상하며 공부한 지 38년째인데 구원받은 지 38년째니까 제가 지금까지 늘 성경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신학적 주제가 아니라 늘 궁금한 게, 호기심이 궁금한 게, 모리아산에서 갖다 바친 아브라함이 더 귀한가, 그 늙은 할아버지 막 백몇십 살 된 할아버지 확 밀쳐버리고 노망났나 이 정말 미쳤네 우리 아버지가, 그 아버지 확 밀쳐버리고 오지 않고 그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 죽이려는데도 멍청하게 서 있는 이삭의 순종이 더 위대한가? 저 늘 궁금했어. 지금도 대답이 안 나. 여러분 누가 더 위대해요? 믿음이 더 멋있어요? 순종이 더 멋있어요? 그렇죠? 동전의 앞뒤면 믿음과 순종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보고 말하니까 오해죠. 이 방송을 유튜브로 듣는 여러분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믿는데 순종이 잘 안 돼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저는 믿기는 믿는데 순종이 잘 안 돼요. 아, 동전이 잘라서 앞면은 절로 굴러가고 뒷면은 절로 굴러갈 수 있구나. 믿음과 순종은요, 그날 모리아산에서 합력하여 역사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브라함. 그, 우리 윤필립 선교사님 그런데 우리 다 빵 터져서 16년 만에 이제 둘째 아들을 낳으니까 24살에 첫 딸을 낳았다가 40살에 둘째를 낳았더니 아들 같기도 하고 손자 같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40에 저를 낳거든. 진짜 저를 너무 예뻐해갖고 막 어쩔 줄을 모르셨어요. 기억나죠? 왜 아기 때라는 게 생각이 안 나겠어요? 저를 그렇게 끔찍이 예뻐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뭐 제가 그렇게 이뻤다니까 40에 애를 낳으면 그렇게 되나봐. 아들인지 손자인지 헷갈리게 100살의 아들 하나밖에 안 된 아들 지금 묶어서 칼을 휘두르는 아버지의 그 심정 그 무서운 결단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그 칼을 휘두르는 그 모습 야 세상이 깜짝 놀래고 마귀가 벌벌 떠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 사람만큼 위대한 게 뭐냐 말이에요. 열몇 살 난 총각이야. 사실 그때가요 육신의 나이로 볼 때는 가장 건강한 때입니다. 제가 그 나이 때 라면 8개에 밥 한 솥을 먹었다니까. 배탈이 나냐고 저녁에 또 햄버거 먹으러 또 가죠.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고 저는 무술을 배운 적이 없는데 유도는 그런 게 아닌데 그때는 제가 사람 키를 그냥 뛰어넘었습니다. 육상에서 점프력이 우리 학교에서 제일 좋아요. 사람 키를 붕붕 넘으니까 얘네들도 오해하는 거 제가 태권도 배워서 그랬거든요. 아니 태권도가 아무 상관없이 저는 태권도장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붕붕 뛰어넘었어요. 그때가 가장 몸이 왕성한 체력으로 돌을 삼켜도 씹을 그 나이인데 그 의사께서 아버지 재물을 얻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근데 왜 나는 왜 묶나요? 안 물어요. 칼은 왜 빼셨어요? 안 보이는데 지금 재물이. 아버지가 드디어 칼을 쳐들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휘둘렀다. 아브라함이 swinging the sword. 성경에 이삭이 빽빽 소리를 질렀다. 고래고래 아버지한테 암을 썼다. 있어요? 없어요? 이유도 몰라. 영문도 몰라. 아버지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몰라. 근데 하는 짓마다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냥 순종. 이 둘의 합작이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이 따로 논다면 둘 다 위험한 믿음과 순종은 같이 일해야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리아산이란 말이 모리아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두 단어. 야는 야훼 즉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모리아의 뒷분에 야는 여호와라고. 아멘. 앞에는 나와라는 단어인데 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나타나셨어요. 모리아산에서 여호와가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지 않고 말씀만 드렸어요. 근데 반대 여호와를 반대요. 여호와를 본 거예요. 여호와의 약속에 신실하신 그분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말로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은 휘둘렀고 이삭은 그냥 서 있었고 하나님은 멈추신 다음에 야 저쪽 좀 돌아봐라 이놈아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말이지 왜 그렇게 급해 여기 봐 그랬더니 거기 산양이 하나 탁 걸려갖고 뿔에 걸려갖고 올라가면서 뭐라 했어요? 왜 재물이 없습니까? 번제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없습니까? 여호와 이래요. 아브라함이 고백한 말을 듣고 그대로 여호와 이래 하나님으로 행하셨다. 믿음은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있어요. 근데 믿음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구하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내 믿음이 지금 연약한데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 강하게 스트렝스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데 믿음이 자기 믿음이 요만한 좁쌀만한 분량인데 그 좁쌀만한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면 그 사람이 받는 축복도 좁쌀만한 축복,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기적도 좁쌀만한 기적. 내 믿음의 분량을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종이처럼 얄팍하게 만들어 놓고 살면 평생 매일 손해보겠네. 내가 지금 약하냐 강하냐 내 믿음이 크냐 작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내 믿음이 부족함을 알았다면 내가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가 문제란 말이야. 아멘. 적은 믿음으로 구하면 적은 축복받고 큰 믿음으로 구하면 큰 축복받고 강한 믿음으로 살면 갈 때마다 승리하고 그놈의 믿음이 맨날 갈대처럼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면 한 번 승리하고 한 번 자빠지고 한 번 이기다가 그 다음에 적에게 짓밟히고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고백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과 여호와가 붙었을 때 뭘 강조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뭐라도 하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말할 때 나의 주님, 나와 그분의 관계라. 영생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분이 내 편, 나의 목자,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한 그 신앙을 그래, 진짜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그렇게 신뢰해? 한번 해보자. 여러분 믿음은 테스트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형적인 게 아니라 무형적인 거예요. 믿음은 저울에 달아서 측량해 볼 수도 없고 잣대를 대고 길이를 재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믿음 자랑 서로 하면서 내 믿음이 크냐 누가 누가 크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공산군이 내려와서 교회 다닌 사람한테 머리에다 총을 대고 너 예수를 안 믿는다고 고백하면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빵!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놀랐어요. 저 목사님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으시겠지. 그런데 부인하는 목사를 보면서 놀란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전 뭐 잘 모르고 뭐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뭐 제대로 못하고 뭐 저 사람 믿음 있겠어. 근데 그 사람이 깜짝 놀라게 난 예수도 뭐 부인 못하고 빵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러죠? 평소에 옆 사람에게 겉으로 보이는 서로서로 보면서 아유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아유 저 사람 저 믿음이 별거일 없어 또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아유 내 믿음은 이래. 여러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 아니라 절대 재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으시는 분이 아니까 순종으로 재셨어요. 어차피 동전의 앞뒤면이니까 500원짜리 동전을 500원짜리 동전에 옛날에 기억이 잘 안 나네.
세종대왕이 있었나요? 예? 학이 있었어요. 5,000원짜리 동전을 사모님 동전을 많이 들여다보세요. 미술관이니까 뭐. 예? 그 반대편에는 500 그러고 있잖아요. 편의점에 가서 아저씨 콜라 얼마예요? 500원이에요. 학적으로 드릴까? 500자로 드릴까? 믿음으로 될까? 순정으로 될까? 상관 있어요? 어느 쪽을 줬든지 500원짜리면 학적으로 보여줬든 500짜리로 보여줬든 콜라 한 병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 원의 영이심을 당하는 거죠.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저는 절대로 대면 안 해. 아이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믿고 합니다. 그래? 네가 말하니까 그렇겠지라고 지나가신 분이 아니에요. 순종, 유형적인 순종. 형태가 있고 무게가 있고 길이가 있어서 딱 재보면 점수가 딱 나온 순종으로 테스트를 하셨다. 아브라함이 110점 맞았어. 그리고 그 일에 적극 협조한 이삭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은 것처럼 순종의 챔피언이라고 그날 동시에 인정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이삭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물만 파다 끝났어. 그런데 창세기 26장 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이제 순종 얘기가 오늘 꼭 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26장 27절부터 33절인데 그 앞에 우물 뺏기고 또 파고 또 뺏기고 또 주고 또 파고 또 뺏기고 그 얘기가 쭉 나왔어요. 근데 드디어 26절 그 일이 반복되니까 그걸 멀리서 모르는 채 하고 바라보고 있더니 그 문제의 아비멜렉 왕이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그 아들 이삭에게 찾아갔어요. 26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올 때도 같이 왔던 고놈이죠.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해야 할 것을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멘. 어떻게 했더니 이삭이 순종했더니 어디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하는 일마다 그해 농사를 짓는데 백배로다. 잠깐만. 이삭이 농사꾼 아들이요, 목자 아들이요. 아브라함은 원래 목자가 아니었어요. 이삭은 목자 집에 태어났어요. 목자가 농사 짓는 일을 잘 안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축복에서도 양은 1년에 새끼를 3마리 낳지 않습니다. 목축업을 해서 한 해에 100배가 되는 일은 있다 없다. 아니 1년에 소가 새끼 50마리 낳는 일은 없으니까 한 마리 낳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아지는 10마리 낳는 그 강아지 뭐 강아지가 아니 강아지 엄마지. 양이나 소 같은 짐승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못 낳아요. 그런데 한 해에 100배를 얻다 뭘 해서 농사를 져서 농사꾼이 아닌데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깊은 데다 던져라. 베드로가 한 말은 사실은 이런 말이요. 목수일밖에 안 해본 이 사람이 어부인 나한테 물고기 잡는 법을 강의하느니 가소로운 일을 하시지만 지금은 물고기가 다 먹을 거 다 먹고 이제 잠자로 들어가셔서 절대로 물고기가 안 나올 시간이지만 그물을 다 씻어 이놈의 그물을 다시 폈다가 걷어들이면 금을 씻고 정리해서 접는데 또 서너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미친 소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으니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던지겠다. 나가서 금물이 찢어지도록 끌고 들어갔어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목자가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출을 냈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왜 150배는 없죠? 아무리 농사가 잘 돼도 내가 씨앗을 하나씩 얻는데 100개 이상 거두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농부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치가 100배란 말이에요. 막 모든 게 퍼펙트했어요. 막 햇빛도 적당하게, 비도 적당하게, 딱딱 온도도 막 적당하게,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추워서 완벽하게 풍년이 되면 그러면 얻을 수 있는 최고가 100배인데 농사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놈이 농사를 짓는데 100배를 따 받는 거 봤어. 뭐야 도대체 저놈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달라면 줘. 가자. 싸우지도 않아. 뭐 언성도 높이잖아. 달라고 그냥 줘. 왜? 이삭을 알아요. 내가 파면 반드시 물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나에게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의 사람이 된다기까지 나아지게.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까지 가면 더 좋은 거죠. 아브라함도 100배를 묻어졌어요. 아놀라우니가 이제 아비멜렉이로 통하여 28절 다시 계속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 앞에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아비멜렉이 그게 보이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네. 너무 분명해서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 걸 의심하려고 아무래도 이제는 그걸 부정할 방법이 없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세상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이 아직 거기까지 안 왔어.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순종의 사람까지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길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네. 내가 그 보이는데 어떡하냐. 그러니 이제 내가 결정한 거는 당신한테 덤비면 100번 덤비면 100번 다 내가 박살 날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뭐라 그래?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우자. 너에게 너와 계약을 맺자. 맹세를 세우다는 말은 그냥 그 말대로 맹세를 세운다는데요. 계약을 맺자 할 때 그 계약을 맺자라는 카라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세울 때 짐승을 쪼개놨던 그 단어. 그러면 맹세를 세우